강원FC가 전남을 이기고 K리그 1부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강원FC는 오늘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주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전반 16분 김지현의 헤딩 결승골로 전남을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강원FC는 최하위 전남과 승점차를 11점까지 벌려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원주 DB가 원정에서 고양 오리온스를 제압하고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DB는 46득점을 올린 저스틴 틸먼의 맹활약에 힘입어 89대 74로 승리를 거뒀고 오는 6일 창원 LG를 홈으로 불러 연승에 도전합니다.